뉴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이에요. 자,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생각보다 많이 이분에 대한 리퀘스트가 되게 많더라고요. RIC의 퍼포밍을 봐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기억하고 있죠. RIC와 vs F의 그 배틀 하는 퍼포먼스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었죠. 그때 RIC의 붉은 목소리, 두껍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트랩메탈 래퍼들한테서 느껴지는 그 목소리.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죠. 이 래퍼 뭐지? 굉장히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어찌됐든 RIC가 세미파이널에 또 올라왔었죠. 저는 이 RIC가 이번에 선보일 그 곡의 제목 디엔두 해석을 해보니까 커리어라고 여기 또 랩비의 자막에 나오더라고요. 좀 비트가 의외였어요. 저는 좀 의외로 팝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또 랩을 또 듣고 보니까 이런 비트에서도 꽤나 자신의 실력을 잘 보여주는 래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그냥 이리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트랩메탈 같은 곡을 가져와 버리면은 오히려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.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디엔두라는 이 RIC의 퍼포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 래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h, 왕이자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봐. 이거는 원래 그 예전에 Notorious B.I.G. Biggie 같은 래퍼가 이렇게 딱 앉아서 퍼포밍 하던 게 생각이 나죠? Hey. Oh. Hey. 저 머리에 이게 뿔은 뭐야?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아니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저렇게 진짜 그 메탈스러운 바이브로 랩을 하니까 되게 신선하다. 돈은 어디든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디든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오. 나는 이 게임에서 절대 지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톤이 두껍고 굉장히 거칠게 랩을 뱉으니까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건 있어.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랩을 뱉으면 약간 릴존 같은 아티스트가 생각나는데 릴존처럼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턴업 시키는 뭔가 그런 캐치한 게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픔이 있어야 얻지. 아픔이 없으면 못 얻지. 돈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. 되게 뭔가 이렇게 턴업 시키는 음악인데 또 약간 진지함의 의미도 갖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되게 특이하다. 차라리 이렇게 트랩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. 저는 뭔가 아쉽다. 아쉬워요. 사실 제가 생각하는 RIC의 랩 스타일이나 톤, 바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EDM 기반의 음악과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. 뭐 어찌됐든 세미파이널이기 때문에 저도 뭐 쇼미더머니 같은 TV쇼를 많이 보다 보면은 래퍼들이 경연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갈등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
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좀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팝적인 영역을 조금 소화하는 음악을 만들 것이냐, 아니면 굉장히 코어한 음악,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가져와서 이제 곡을 만들 것이냐의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세미파이널이기 때문에 래퍼들이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뭐 그거는 자유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조금 이게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곡이 RIC와 그렇게 어울린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. 중간중간에 트램 리듬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, 아예 릴 존처럼 그냥 막 예! 하면서 막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신나게 하고 막 터트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파워풀한 목소리긴 한데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.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전에 RIC vs F의 그 경연을 보고 퍼포밍을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이건 진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, 나는 이거 되게 좋았는데?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?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. 다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다른 래퍼들과 달리 이 RIC라는 래퍼의 목소리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더 코어하기 때문에 그래요. 예, 그래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